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해병대 말하자면 분노가요, 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해병대 원 출신들 중에 이렇게 이제 이 빅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해병대원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로 지금 뭐라냐면 격앙되어 있느냐? 이제 정청래하고 박지원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체포하겠다. 예, 그리고 무기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세하게 이거 정청래하고 박지원이 어떻게 체포할 것이냐? 요 자세한 것은 일종의 이건 뭐 군작전과 같은 거기 때문에 기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박지원이 말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한다는 말. 민주당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정청래가 과거에 불교 사찰 받는 거, 사찰에서 입장할 때 이제 입장료를 내잖아요. 요걸 가지고 난리가 난 사태가 사례가 있어요. 그 정도로 정청래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법사위원 장자리에서 아웃시켜 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정청래가 이 자리를 2년 갖고 있으면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열받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이제 거의 빠짐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우리 이제 우파 시민단체들 한 50여 개, 여기에서 지금 이 단체로 말이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과 진보당을 해산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을 하여금 이거 해산을 추진하라, 이런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이 청원운동, 그러니까 서명운동 100만 명, 이게 다 지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으로 있는데요. 요 내용을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또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따르면은 유동규의 지금 이 진술을 확보했어요. 뭐냐?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가 아니야. 윤석열 당시 지금 검사에서 써 2011년도에 이거 조용히를 무마시켜 주는 바람에 대장동의 사실상의 몸통은 윤석열 검사야. 요렇게 판을 바꾸는 작업이 결국 이제 신학림하고 이제 대장동 이 언론 공작이다. 요렇게 지금 칭해져 있는데요. 요와 관련해서 이 둘이서 최근에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러고서 이제 이 대장동 사건, 그러니까 언론 공작과 관련해 가지고 또이 뇌물을 기자들한테 줬잖아요. 세 명한테. 그래서 그중에 한 명이 또 자살하기까지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동규 얘기가 뭐냐? 3월 6일 날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바로 그날, 그 다음 날 7일 날 이거 봐라, 형이 누구냐?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요거를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의 이 진술. 예.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제 정점은 결국은 이재명한테 간다. 요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 재판이 이제 10월 초에 있게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법조계에서 뭐 과연 이거 법정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뭐저 벌금형을 얼마 정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당연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이 징역 예를 들어서 이제 서종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벌금 한뭐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혁진 변호사의 경우에는요, 이거 10개월 정도의 법정 구속도 될수 있다, 이런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도 말이죠, 이게 이제 이 항성진 판사인데, 이 항성진 판사가 그래도 조금 이 본래는 이제 우리 인권법 출신이기 때문에 좀 좌파 성향이 있지만은 판결에는 정치 성향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법정 구속을 하도록 압박 여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께 좀이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우선 지금 이제 이 정청래하고 박지원이 이 망언 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해병대에서만 나오는 규탄 성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이 예비역 장성들 중심으로 해서도 규탄 성명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강력히 모욕적 행태, 이 규탄하고, 그리고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심각히 저해하는 행위였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군인에 대한 모독이고 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다. 예. 자, 그러면서 결코 우리 군은 이러한 정치 쟁점화 요거를 중단하고, 그리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다. 자, 그래서 민주당은 즉각 반성과 함께 정청래 의원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적 체제에 한해서 모든 수사를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에도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 있을진데 어디서 이러한 방란의 짓을 배웠냐? 자, 그래서 국회는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을 존중하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기준을 지켜라. 이러한 집단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해병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행동에 옮겨야 된다. 예, 그래서 말이죠. 정청래, 박지원 체포도까지 결성을 했고, 일정한 무기도 전부 준비해 놓은 상태에 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사,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사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아니면 정청래와 박지원 집으로 쳐 들어가야 될것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해병대의 분노는요, 정말 화산불이 붙듯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로 지금 이제 이 해병대 소령 출신인 지금 이규백 소령 이런 분들이 이제 전에 브라질 이 한인회 회장도 했다는데요. 아주 강력하게 해병대의 분노를 담아서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해병대의 분노가 꺼지지 않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계속 확산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해병대 소식은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민주당과 진보당 요거 해산 캠페인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아마도 제일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 지금 100만 그 구독 이 서명일 다 끝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말이죠. 이게 7월 3일이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 날입니다. 오후 3시에요. 정부 과천종합청사 서문 서편 광장에서 요거를 이제 이 민주당 해산 우현 더불어민주당 해산 심판 청원 제출 그리고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그런 게 이제 법무부에 제출한다는 거죠. 100번. 그래서 고영주 변호사하고 58개 단체 서명, 해산 서명 국민운동 본부가 되는데, 지금 이 주체는요, 주체는 우현정당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 본부가 되겠고요. 상임 대표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 고문의 고영주 변호사가 되겠고, 자, 요 이제 포스터가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헌법학의 더불당 해산, 국제독재, 국회독재, 깡패 더불당 해산, 종북 진보당 숙주 더불당 해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말이죠. 우리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뭐 법무부 과천 여기 이제 서문 서편 광장입니다.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과천청사. 그리고 서울 4호선 과천청사역 7번 8번 출구에서 내려서 이동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 이 집회에서 이런 이 손팻말을 들고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장경제파괴 더불어민주당 아웃. 국회 독재 깡패 더불어민주당 아웃. 예. 요런 이제 손팻말이 있고요. 또 다른 손팻말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법파괴, 종북민주당 숙주, 그다음에 권력분립 파괴. 그러니까 요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활동을 볼때 이게 진보당과 민주당은 반드시 해산될 정당이다. 그래서 특히 진보당은요. 정강정책서부터 시작해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게 종북 좌파. 그러니까 통진당의 잔당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진당이 해산이 됐으니까 당연히 해산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보당 해산은 뭐 아주 명백하게 지금 해산 사유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강정책 그대로 갖다 박아놨어요. 이름만 진보당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접수해준 선관위도 문제고요. 그 당시 진보당을 이 합법당으로 그러니까 이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춘 정당으로 승인해주고 등록해준 이 관계자들, 이거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전부 다 좌파가
위에서 딱 깔고 앉아 있다 보니까 말이죠. 요거 결정 책임자들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시민단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이에 국민 감사를 청구해라. 정책 감사를 좀, 제기해라. 그래서 감사원에서 말이죠. 제대로 요거를 감사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직접 검찰이나 또 경찰에 이거를 고발 조치해라. 그래서 말이죠. 단순하게 바로 해상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법적 책임도 중요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이제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내용입니다. 요 진술을 검찰에서 포착했는데요. 요거를 조선일보에서 오늘 밤에 이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바로 뭐냐? 이 허위 인터뷰, 언론 공작. 요거가 이제 3월 6일 날 선거 3일 전에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김만배하고 남욱하고 말이죠. 유동규가 이제 재판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만났어요. 출석하는데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습니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뭐냐고 그랬냐? 김만배가 말이죠. 유동규하고 남욱한테 뭐라고 했느냐면요. 아주 의기가 양양하게 얘기를 했는데, 야, 너희들 기사 봤지? 딱 반복해서 기사 봤지? 봤지? 봤어? 딱 이렇게 반복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듯이 뭐라고 했느냐? 야, 형이 누구야? 누구냐? 딱 이러면서 이재명이가 이제 대통령 되면 우리 다 구치소에서 나가는 거야. 요렇게까지 자신만만하게, 그러니까 지가 이제 한 건 확실하게 했다는 거죠.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요걸 보면은요, 지금 검찰의 생각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의 책임을 이재명에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서 허위 인터뷰를 하고 대선에 직접 보도하도록 사전 기획한 정황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주 6월이죠. 6월 20일 날, 이 TV조선에서 물어봤어요. 김만배한테. 왜냐하면 재판이 열리니까. 대선 개입하려는 보도를 직접 계획했다고 검찰이 영장에 적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물어봤더니요. 일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만배 변호인한테도 반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안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유동규 얘기가 맞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김만배가 혼자 기획한 게 아니고 김만배도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자기 이제 실행에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선에는 김병욱. 이 김병욱은 이번에 이제 떨어졌죠. 성남 분당 을에서 김은희한테 떨어졌는데 김병욱이가 있다. 왜냐면은요. 김병욱의 보좌관이 이 대장동 비리를 파헤치는 TF에 거기에 상황실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상황실장으로 들어가 있고 그 팀이 중심이 돼가지고 당연히 요게 이 김병욱이 그다음에 김만배로 이어지는 고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김병욱이가 김만배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 이제 이재명한테 충성맹세. 내가 이재명 우리 대표가 절대로 이게 몸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당시 후보였잖아요. 제가 김만배하고 한 건 했습니다. 자랑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자랑 안 하는 자기가 충성하고 충성스럽게 일한다는 걸 인정을 받아야 이렇게 이 김만배도 그랬잖아. 이거 봐 대통령 될 거야. 그럼 너희들 다 나오는 거야 했는데 그거 1등 공시 인정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김병우가 당연히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승전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만배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 정점이 거기에 있는데 이게 김만배가 말이죠. 또 기 언론인들 중앙일보하고 한국일보하고 이 한겨레 기자 3명한테 9억 원을 뿌려버렸잖아요. 남욱하고 정영학이한테 3억씩 받아갖고 뿌렸는데 이 중에 한국일보 간부가 말이죠. 29일 날 오후에 딱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충북 단양에 있는 야산에서 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유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께서도 요 유서 유무를 철저히 좀 추적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유서에 말이죠. 이 김만배 이 죄행 요것이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캐내야 하는 과정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요 이제 한국일보 기자는 2020년도 5월에 주택 자금을 매입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 명목으로 김만배한테 1억 원을 빌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인 간의 정상적인 금전 소비 대차 계약 행위다. 요렇게 주장을 해 왔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열린 소송에서도 패소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간인들 6명까지 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의원인 이기인 의원이 이거 민간인들의 의문사 진상 조사를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 예,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그러니까 6명에 대한 특검이 이게 진짜, 그러니까 요 사람이 정말로 그냥 스스로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거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런 대장동 언론 공작 요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재명 또는 그 측근들 일당이 개입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건지, 요것도 캐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판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9월 6일 날 최종적으로 말이죠. 검찰 구형이 있고 최후 변론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형량과 관련된 법조계의 의견들이 뭐 다양하게 분출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미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벌금형으로 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상당하고요. 그게 아니고 징역형으로 가야 돼. 가일 거야. 이런 의견도 또 상당합니다. 왜냐면은요, 이제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 또이 법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80만 원짜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왜냐? 100만 원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니까 이제 판사들이 한 80만 원까지 때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컨대 민주당 국민의힘 재산신고 잘못했을 때 전부 80만 원짜리 때렸잖아요. 뺐지 아무도 안 뗐어요. 이거는 정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는데, 이 판결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공직선거법상 규정으로 보면, 법규로 보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이게 이그 처벌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거는 법정 구속이 되느냐? 첫째, 이게 임박해서 말이죠. 이 공직선거법, 이게 더군다나 말이죠. 김문기하고 이 백현동, 요게 선거 기간 내내 이게 쟁점이 됐잖아요. 자, 그래서 선거 기간 내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 전파성이 굉장히 크다. 왜?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선거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됐잖아요. 자, 그리고 미치는 파급 영향이 또 당사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자, 그래서 요거는요, 중징계 사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건이잖아요. 하나 사건도 아니고 두개 사건. 그런 데다가 임박하고 전파성이 크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중 요인이 되는 것이지 감형 요인은 절대로 될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요, 최소한도 10개월,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서 그동안에 판결 나온 것들 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면은 최소한도 10개월의 이그형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벌금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실형 집행유예가 아니고 법정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유창 같은 그런 판결을 내리면, 유창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돼. 이렇게 해서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재판 논리에서 해가지고, 예, 이거 뭐 법정 구속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초우기도 실형 2년을 선고했는데도 법정 구속을 안 했잖아요. 과거에 말이죠. 드루킹 사건 때 김경수는 법정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정 구속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담당 한성진 판사잖아요. 한성진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 내용도 사소한 얘기라 하더라도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